오늘 여러분들 조금 재밌는 거 저희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유 되신 분들 후원 최대한 남는 돈다 끌어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니 좀 맛있냐? 응. 한 입만 한 입만 나한 입만 먹잖아. 조금만 먹을게 진짜로. 먹어. 아니야? 먹어. 너 많이 먹어. 두 분 다 혼전순결이니까 어떻게 알았지? 어? 우리 혼전순결인 거 어떻게 알았지? 미래가 없는 사랑은 조금 그렇지 않아? 아,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다 미래가 없었다. 그들과는 헤어질 예정이었다. 저는 다 결혼을 하려다 파혼 당한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파혼을 당한 거라서. 아, 두 분 다 첫 경험이 언제냐고요? 이런 질문은 저희가 조금 예민하거든요. 아직 없어서. 네, 그런 건 조금 자제해주세요. 저희가 저희도 남자인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도 네. 경험이 없다고. 혼전순결이라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잘생겼다 권기동, 이쁘다 김재열. 뭐야 김재열 누구야? 맥인 거죠? 네. 맥인 거죠? 네. 연영과 어떻게 다녀요? 그냥 걸어갖고 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등록금 내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위치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세상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때요? 참 쉽죠?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저는 제 여동생이 있다면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뭐라는 거야? 저 자신한테 내 여동생이 있는데 나랑 사귀어 그럼 어떡해? 그거 안 되지. 그거 호적을 파든가 애를 파든가 뭐 하나는 파야 돼. 아직.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인성. 이 사람들 앞에 속아져 있는 이 인성 너무 쓰레기. 인상 쓰레기. 아 인상 인상 그 인간 쓰레기. 아, 인인 인, 인. 어, 어. 인성 인상 인간. 어 파뿌리 들어왔다. 파뿌리 저희랑 되게 친한 유튜버 중에 사실 친한 유튜버가 없어요. 네, 파뿌리밖에 파뿌리밖에 없어. 저희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아가지고 저희랑 뭐 약속 있거나 그러면 항상 지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제 시간에 안 맞춰. 원래 구독자들 10만 넘으면 인간이 그런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구독자 낮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늦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만날 때는 10분 일찍 가 있고. 진짜로 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인기 많으면 인기값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파뿌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혹시 구독하신 분들 있으면 취소하면서 눌러주시면은 장난이고 정말 정말 저희랑 친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재밌는 유튜버 중에 하나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파뿌리의 딱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핫도그로 삼행시 한번 딱 해주세요. 야. 핫! 핫한 유튜버. 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오! 그! 그 이름, 핫뿌리. 살았다! 어? 구독 취소하면서. 남자 구독자예요. 친구로 지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아,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음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다음 네. 여자 구독자인데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윤님.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26살인데 같은 친구끼리. 네, 저희는 서울 살거든요. 네, 네. 저희 여름휴가 안 가셨으면은 같이. 네, 같이 여름휴가 가는 거. 그럼요. 빠지에 빠지러 한번. 빠지 빠지러 가고 네. 우리 매력에 빠지러 가고. 또 밤에 술에 빠지러 가고. 밤에 빠지도 한번 벗어보고. 네. 빠지를 왜 벗어? 빠지를. 나도 빠지 벗고 잔단 말이야. 잘 때. 여자친구 가슴 큰 줄 알았는데 다 뽕이었으면 실망감이 클까요? 아 조금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불평해지지 말으시고 남자친구가 몸이 되게 좋아. 몸이 좋고 막 어깨가 막 깡패야. 진짜 막 이만해. 등빨이 막 이만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깨뽕과 모든 뽕을 다 넣어놓고 댕긴 거야. 입고 댕겼던 거야. 런닝을 약간 속았다는 느낌 들을 수 있죠. 그런 느낌인 거죠. 스킨십 서투른 여자 대 능숙한 여자. 서투른 척 하는 능숙한 여자. 나는 딱 반대야. 능숙한 척 하는데 서투른 여자. 그것도 좋다, 야. 능숙한 척 하는데 막상 보면 서툴러. 아,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못하는 척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싹! 정재열 실제로부터. 어? 주은진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정확히 그거예요. 못하는데 잘하는 척 하는 거. 누구야?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행동이 뭐예요? 여자친구 행동 중에 제일 좋은 거? 무슨 군인한테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누나한테? 누나한테 해줄 거 많지. 선크림도 있고. 너네 같이 웃은 애들 다 똑같아. 지금 키키키 한 애들 다 똑같아. 나 케찹 안 하고 싶은데 이해가 너무 잘 되네. 자존심 상해. 근데 아이디어 170 다음 A야. 첫날의 키스 대 시간 지나고 키스. 키스는 근데 그날 바로 꼽아야 또. 뭘 꼽아? 아이 개새끼야! 어, 키스한다는 게 나쁜 거야? 근데 꼽는다는 표현을 왜 써? 키스를 뭘 꼽아? 꼽는다. 꼽는다는 얘기 하지 마 앞으로. 박는다. 아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지금 12시라서 저희가 딱 12시 딱 되자마자 방송 켰어요. 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고민 상담 받으면서 후원도 좀 받고 좀 그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 주에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친구가 그런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가 저 정상적으로 합시다. 여동생으로서 귀여워하는 건지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구분법은 뭔가요? 스킨십. 스킨십 쓱 박아버리면 그만 박자고 그만 박자 이러는데 방아 금지. 너 음악의 3D 요소가 뭔지 알아? 어? 인정. 박자. 박자 아니야. 하지 말라. 그만해. 아 음악 돌아갈 수 없어. 나 박치야. 정보를 다 이렇게 해주셨어. 와 기냥냥님 대박이다. 나이 둘 다 26살. 비흡연. 직업 유튜버. 키 정절 177. 공격 170. 여자 취향 정절 작고 보호 본능이 일으키는 청춘 계열. 검은 옷에 장롱에 짜르르 있다는 말이 있음. 권기동 특징 모찌같이 생김. 여자랄 너무 여자를 잘 알아서 여자냐는 소리도 있음. 와 그리고 여자를 너무 잘 알아서 뒤에서 등쳐먹는 쓰레기라는 설도 있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함.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네.